지금 카메라 뭡니까 지금 카메라를 만지고 계신 분이 호산나 기도원 동역자 유은경 전도사님이세요. 그다음에 저기 뒤에서 두 번째 호산나 기도원 동역자 김진숙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두 분 전도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혀 온 지가 이제 한 8개월 돼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뒤에 계시는 여수에서 오신 원장님께서 오늘 제가 원장님 주무시고 가십니까? 이러니까 정말로 배짱도 크시더라고요. 손 원장이 잘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하겠대요. 내일 아침에 저기 장 원장님을 배우면은 제가 잘했는 것이 되겠고 오늘 이후로 안 보이시면은 제가 못할 걸로 알고 저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다 안 산다 하는 곳이 안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전도사님 두 분 빼버리고 안산에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근데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곳이 안산이라는데 저는 지금 30년이 넘도록 사는데 안산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을 매우 사랑하고 안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안산에서 받은 은혜도 크고 안산에서 받은 시험도 크고 또 그 시험을 겪고 나니까 안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저는 서울에 시민권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전도사님을 모시고 서울에 왔으니 제가 출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출세를 해도 단디한 거예요. 그냥 흐리뿌리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여기 신부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중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실은 조금 좀 굉장히 소심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소심합니다. 남의 이 사람 앞에서 말을 절대로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학원을 16년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학원 아이들과 강사들과 학부형들과 또 다른 원장님들을 부대끼고 부대끼고 울고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깡다구도 생기고 소심증도 없어졌지만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아시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저 장 원장님처럼 저는 배짱 있는 소리를 못합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참 이쪽에 계시는 분 저희 동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쪽 줄에 계시는 분들이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은 길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이래도 손정의 원장 또는 호산나 기도원 또는 손정의 전도사 이렇게 치면은 동영상이 유튜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되시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동영상은 뭐 한번 보시면 그만인데 제가 오늘 가서 또 무엇을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틀 동안에 오후 2시에 한 번, 밤에 한 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견 목사님, 성화성결교회 주견 유선태 목사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주장하신다 해서 그거 하나 제가 정말로 빡세게 믿고 왔습니다. 주견 목사님이라고 금정에 성화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가? 지금은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하시는데 3년 전인가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택시 드라이버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금정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저희 외숙모님께서 입원을 하셔서 거기 갔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거기에서 막 택시 잡는 데까지는 굉장히 멀었어. 나가기가 조금 귀찮아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하니까 뭐 5분 뒤인가 몇 번의 택시가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실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볼까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가? 택시가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려오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저는 지금 병원 로비 안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은 일행하고 같이 그 택시를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병원에 제가 그 로비에서부터 이렇게 병원 입구까지 지리를 걸어오고 걸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는지라 아 택시는 이쪽으로 다니겠거니 택시가 여기 지점쯤 오겠구나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따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택시 기사가 목사데이 아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상도 사람인지라 제 고향은 경주시입니다 경상도 사람인지라 경주말로 응답을 많이 하십니다. 택시 기사님이 목사데이 그때 제가 집사 시절을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찌르고 평소에도 목사님들께서 저를 조금 이렇게 찌르시는 부분이 있는 자였는지라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고 하는 그런 정서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탁 찌르면서 하나님께 제가 또 꽁시랑꽁시랑 대꾸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목사람을 웃자란 말입니까? 그랬는데 택시는 왔습니다. 뒤에 분이 짐을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앉으시고 저는 맨몸이었기 때문에 기사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얼굴을 제가 마주 보고 있기가 조금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택시 문을 닫았는데 자꾸 이쪽으로 나가면 뭐 택시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고 나중에는 몸을 이쪽으로 하니까 기사님께서 아니 저 여자분이 왜 저러는가 싶었던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금정에서 수원까지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따라 말 좀 하고 가라. 말 좀 하고 가라. 여러분들 행여 택시를 이용하시면은 옆에 앉아서 기사님하고 말 잘 하고 가십니까? 전도도 하실 거고 이렇게 조금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사님하고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부터 할 텐데 저는 그때 조금 피곤해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 좀 하고 가라. 말 좀 하고 가라. 자꾸 하라 그래서 저도 주님께 약간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왕 말하려면 이 목사님을 좀 한번 좀 놀래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몸을 이쪽으로 딱 붙이고 있다가 목만 휙 돌려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목사님이시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막 이 핸들을 막 오른손으로 막 두 번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날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얼마였냐면은 65세였습니다. 저하고 우리 주님하고 그 65세는 어떤 애였는가? 제가 기도원하기가 무척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기도원을 안 한다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따라 너가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하면 너가 나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또 땅송 말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시면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딱 들을 말 한마디다.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을 해주시나 싶어서 귀를 바짝 세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이러니 아까
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도를 잘해가지고 목을 이 한 20cm쯤 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순금 이 황금 순금 목걸이도 전도 1등해서 받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역장 성령 충만한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구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요. 그 소리 앞에 제가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묻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 한 세월이 9년 되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시 감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옆에서 완전히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몸을 로봇처럼 휙 돌려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목을 다시 앞으로 딱 돌려서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뭘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수원역까지만 나를 데려다주고 택시비 드리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사람인데 너무 놀래켜서 미안하구나. 이제 내 이 실체를 좀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실은 저는 뭐 전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호산나 기도원을 하고 전도사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했는데 65세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65세가 되면은 기도원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첫 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자유함이 느껴지고 나는 이제 해방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민 대중을 대표하는 이 택시기사님에게 나는 안산에 살고 있고 65세를 기반으로 호산나 기도원을 하다가 그만두기로 한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결제하시게 내려주셨습니까? 너무 의외의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하고 제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머리를 획 돌려가지고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65세까지만 하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택냐 쉴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원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그냥 보내기가 아쉬우셨던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도사님 전화번호 하나 주십시오. 제가 따준 메모처럼 목사님 제가 콜했는 것이 저 번호지 누구 번호이겠습니까? 그 번호가 저 번호입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의 그러기 전에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그러면은 저희 심령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래 나는 이제 이분하고 오늘 택시 여기서 하면은 마지막인데 마음껏 내가 봐드린다 생각하고 네 봐드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을 쭉 빼서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목사님 심령은 눈물로 젖어 있고 아내는 미인 중에 미인이고 이 아내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목사님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양갈래의 길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갈등을 안고 계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드려야죠. 목사님 심령에 눈물이 가득이고 사모님은 미인 중에 미인이시고 두 분 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교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계시는데 그게 느껴집니다. 나도 이제 거꾸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보니까 명함이 하나 있었어. 명함 하나 달라고 했어. 가지고 온 명함이 금정
성화 성결 교회입니다. 유선태 목사님. 그래서 명함을 하나 받아 가지고 와서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전도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은 잊지 않기 위하여 핸드폰에 적어놓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입으로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 유선태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할 것이니까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잠깐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굉장히 이뻐 보시고 기도 응답도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명함을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이런 이런 기도 부탁이 있고 그 심령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하나를 세우시든지 교회 하나를 이 땅에서 없애시든지 그거는 주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여기서부터 뭉글뭉글 뭉글뭉글 하나 올라오는 생각이,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시온회를 통하여 도와드리라는 것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온회라 그러니까 그 시온회가 뭔지 궁금하시겠지만 30분 뒤에 이 시온회에 대하여 간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교회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온회는 조장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그때는 여섯 분의 조장이 계셨는데 지금은 네 분이신데 그 분을 통하여 이런 이런 교회가 있다. 4월, 그때가 1월이었으니까 1월 25일부터 이 교회에 월 얼마씩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조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의 그 명함 뒤에 뭐 농협인가 어디 뭐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미자립 번호였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쪽으로 넣어드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딸아 너가 가까운 시간에, 그러고는 이제 한두 달이 흘렀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작은 교회에 가서 네가 하나님을 나를 체험한 것을 잘 말아볼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님,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말로 전화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쉬운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걸 간증하면 그것은 간증인데요. 그래, 그걸 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멀지 않는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사탄이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천년만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행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 하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서 수첩에 적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손정혜 전도사님 와서 간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이 3주가 지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카톡을 딱 여니까 주변 유선태 목사님 3번 그래가지고 뭐라고 카톡을 넣는가 하면은, 할렐루야 전도사님, 4월 23일날 청년부 헌신예배 때 강사로 전도사님을 세워야 되겠다는 감동이 며칠 전부터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4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는 막 오타가 나든지 말든지 제가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성을 잘 들었으니까요. 막 날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실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여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서 제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암요 갑니다 갑니다 가야지요. 대상이 청년부입니까? 몇 명입니까? 뭐 청년부는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미자리 교회니까 그냥 오시면 되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저를 이렇게 승차를 하는데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해버려서 제가 한 번 넘어지고 또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고 해가지고 3월달이었는데도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코트를 입었는데도 여기가 다 까지는 그런 뭐 교통사고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여하튼 택시가 그런 만행을 버스가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제가 서울까지 침을 맞으러 다니고 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치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아프고 사탄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계획을 지가 알았던지 이 강단에 손정의 전도사를 세우면은 그 뒤는 하나님께서 유선태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계획을 아는지 얕은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를 밤마덥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수화 못 시키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오만 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시에 성화성결교회에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저는 형편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하러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펑크는 낼 수는 없고 배는 이렇게 날마다 부글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조금만 참아봐라 내가 손을 대줄 것이다. 아 정말 그러고 아침밥을 딱 먹고 났는데 화장실에 가서 신나게 배설을 하고 나니까 좀 나았어. 물을 마셔가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2시간 좀 더 넘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들으시는지 제가 끝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끝내고 목사님이 저를 저녁 식사를 사준 데서 먹으면서 이런 얘기 또 하고 저런 얘기 또 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메 전도사님 그 간증을 해야지요 그 간증을 해야지요 그 간증을 해야지요 그 간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그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하자면은 이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100일을 해도 저와 하나님과의 비밀한 이야기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밥을 먹어요? 아니요. 잠을 자죠? 아니요. 100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간증 듣고 간증하고 간증 듣고 간증해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두 번, 세 번, 네 번 왔어 간증을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저는 좀 알았다 그러고 가서 또 시간마다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첫날에 간증을 딱 하러 올라갔는데 처음에 간증을 하러 올라가니까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가 따따따따따 이모티콘에 보면 왜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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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오죠? 그게 아마 저 모습이었을 겁니다. 따따따따따 그런 그걸 이렇게 카메라를 뒤를 획 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나이든 전도사 기념해 주려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네 목사님 뭐 사진 한 장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뭐 버벅대면서 한 것이 첫 번째 간증인데 어메? 간증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그날 밤 9시에 저를 아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님이 뭐 유튜브인가 뭔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유튜브라는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뭐냐 이러니까 여하튼 한번 눌러갖고 보래. 그러니까 세상에 경상도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제가 참 이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실은 별 사람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소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기 멀리 계시는 참 우리 고매하신 장원장님께서도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단디 세우고 은혜 받으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지금은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접니다. 누가 우리 시덕 식구들 보면은 우리 형수 드디어 미쳤다.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할렐루야 샬롬 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오산입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소심하다고 고백한 제가 유튜브까지 나온 제가 오늘 여기에 선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원이 세워져가지고 술귀신, 음란귀신, 사탄을 때려잡는 것이 먼저 궁금하십니까?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둘 다 궁금합니다. 아, 둘 다 궁금하면 우리 처음부터 하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언제 어떤 순서로 교회에 나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뭐 정신없이 살았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생들 손을 잡고 아침에 할머니께서 아침밥을 해주시면 주일마다 제가 맞입니다. 딸, 아들, 장녀였는데 손을 잡고 경주 제일교회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도 중등부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이셨는데 저는 학교 가면은 김말곤 선생님 맞다리다 맞다리다 이러면서 우리는 목이 힘주고 다녔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어머니께서 황남초등학교에서 교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너무나 깨끗하게 옷을 입으신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야 누구 집사님 딸아 이리 와, 누구 장로님 딸아 이리 와, 누구 장로님 아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저는 어느 집사의 딸도 아니에요. 어느 장로의 딸도 아닌 그냥 우리 사람에는 일자무식군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네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꼬부랑 할머니의 손자와 손녀였다는 것이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집사 딸 어느 할머니 딸, 어느 성도님의 손자, 손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제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아, 교회는 어느 장로님의 딸들, 어느 집사님의 아들들만 저렇게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스스로 종을 쳐버리고 안 나갔습니다. 제가 안 나가니까 저희 동생들도 당연히 안 나간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단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그리고 교사 생활을 좀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께서 여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 선생님 한다 그러고 우리 동생과 제가 교사 생활을 했는데 다 어거지로 사표를 내고 집에서 탱냐탱냐 그냥 놀게 만들고 집에서 탱냐탱냐 그냥 할머니나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변화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지요. 아무런 저희 그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특히 젊은이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도 안 하는 인생.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해서 무엇이 되어보고자 하는 목적도 없는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밥맛이 없고, 그러한 뭐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침을 있는 대로 하고 대학병원에 각혈이라 그럽니까? 객혈이라 그럽니까? 피를 얼마만큼 쏟고 하는 거 뭡니까 그거? 각혈! 각혈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만 한 달을 항생제 주사를 맞고, 항생제 주사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쪽 엉덩이 맞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항생제 주사가 이렇게 따끈한 것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거 마사지 해주지 않으면은 그 항생제가 녹지를 않아가지고 탁탁하게, 그 다음날 또 맞고 이쪽에 맞고 이쪽에 맞고 하니까 저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25세를 27세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약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왜? 자살할. 지금은 폐결핵 그러고 뭐 약만 잘 먹으면 낫는데 그때는 폐병이라 그랬습니다. 아, 참 듣기 싫은 말이죠. 나이 25세 때 폐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좋을까? 내 손으로 내가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때 조금 멋있게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좀 깜짝 놀라게 해주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노랗게 있다가 어느 침대 맡에서 죽는다는 것은 삼류 소설의 소설 드라마나에서는 나온 말이지, 저 인생은 그런 삼류 소설의 어떤 그 뭐 하류 소설의 어떤 주인공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약을 먹고 27세가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맨날 33살 때 죽어야지, 또는 자살로 내 삶을 마감해야지 했는데 뽀시락뽀시락 살아나다 보니까 27세가 됐는데, 또 뭐 27세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희한한 꿈을 꿔서 신랑을 만나는 꿈을 꿔서 보이지도 않,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꿈에 그대로 나타났어. 세상 천지에 연애도 한번 안 해보고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5월 22일 날 밤에 만났으면은 그 다음 해, 아니 그 다음 날 6월 23일 날 딴딴딴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낳았습니다. 33살 때 죽는다고 자살을 하지 않고 이제는 20대에 죽으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 30대에 죽자, 30대 언제? 33살 때 죽자. 33이라는 숫자가 왜 그래 걸렸는지, 33세 때 죽자. 32세와 33세를 보내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도련님을 한 사람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도련님을, 지금은 연대신학과를 나와서 저기 인천에선가 부천에선가 모르겠습니다. 그 목회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우리 신랑이 데리고 있으라 해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순종파처럼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굉장한 순종파 내지 저는 복종파입니다. 남편이 시동생 한 사람 데리고 있으라 그러면 알았어요. 또 보내놓고 또 한 사람 데리고 있으면 알았어요. 이렇게 순종 내지 복종을 하고 산 정말 하나님께서 의역비 점수 주시는 훌륭한 아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동생을 제가 데리고 있자라고 할 때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그 시동생은 그때도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도련님, 나는 도련님에게 다 봉사를 해줄 것이다. 밥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해주고 간식도 다 나눠 먹고 다 잘해주는데 단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된다.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아팠습니다. 개보리엔을 먹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알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우리 둘째 형수님이 너무너무 아픈데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둘째 형수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둘째 형님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조카들 아직까지 뭐 이제 뭐 몇 개월 몇 뭐 네 살인가 이렇게 된 자녀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형수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형수님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저 귀에 들리면 제가 복종형의 아내 아니라 부복종형의 아내라도 도리님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때는 나갈 준비하시고 기도 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약속하면은 나는 도련님 속을 쓰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도련님도 그걸로 인해가고 내 속을 썩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련님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잘 지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겠지요. 다음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 우리 도련님이 속으로 빡세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32살과 33살을 맞이하는 시간이 뭡니까? 연말이죠. 연말인데 도련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우리가 자자 그리고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잠자리로 들어간 시간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 20분에 불과 20분 자고 일어났어. 그것도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시동생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문 좀 열어봐요. 우리 도련님이 놀라서 화딱딱 일어나더라고요. 1시에 잠자러 들어간 형수님이 늘 아팠던 형수가 우리 시동생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형수님이 언제 이 호라비가 될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형수가 잠 안 자고 일어났어. 그것도 음성을 말발발발 떨면서 도련님 문 좀 열어봐요 하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도련님 찬순간지 뭔지 여하튼 도련님이 가지고 다니는 까만 책을 좀 내봐라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저희 사남매하고 우리 할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까만 눈 낯먹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찬송은 안 들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33살까지 찬송가와 성경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 보면 까만 것이 얇으면 찬송가고 이렇게 그 성경책 옆에 빨갛게 칠해져서 두꺼우면 저는 성경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형수님 그러더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찬송가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떠는데 왜 그 도련님은 같이 있어야 돼? 왜 같이 떨떨떨 떨면서 찬송가를 주는 거예요? 찬송가를 열었습니다. 495장. 그래. 495장이었어. 제가 꿈 하나를 꿨는데요. 왜 비치지도 않았는데 새벽 1시 20분에 일어났어. 찬송가를 달라 그러고 495 그러면서 찬송가를 열었는가 하면은 꿈에 꿈인지 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다 보고 나니까 꿈인지 아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요거 네모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사각형 네모만한 방석 있죠. 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만한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여하튼 굉장히 넓고 편안해 보이고 고즈넉한 풀들이 산들 있는 곳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분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나 편안하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뭐 까만 책 한 권이 나오더니만 탁 펼쳐지는 거예요. 저게 뭐지? 아, 제가 그때 찬송가인 줄 알았으면 찬송가인 줄 알겠는데
33살까지 찬송가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왜 책이 왜 저렇게 까맣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어가서 그 까만 책을 들여다보니까 오른쪽 여기에 오른쪽 책을 이렇게 펴면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495라고 딱 숫자가 적혀져 있고 제목인지 뭔지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기독교적인 불길한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고는 읽었습니다. 오메! 책이 이렇게 있는 그 갈피, 책이 벌어지는 갈피가 있잖아요. 갈피에 제가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제일 싫어하는 뱀 한 마리가 그 갈피에 탁 이렇게 또아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절을 하고 와 그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니까 뱀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툭툭 털고 집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별 배짱도 없는데 웬일인지 다시 그 무슨 글자가 쓰여있나 굉장히 궁금해서 다시 엉금엉금 가서 읽었습니다. 딱 보니까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읽는데 한 적도 없는 아까 보이셨던 뱀 자리에서 뱀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어떡하냐 하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려고 하는데 또아리에서 목을 쭉 빼서 혀를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내 코에 닿을떡 말똥 닿을떡 말똥 하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으악! 그러고 뒤로 넘어졌지요. 넘어지는데 보니까 굉장히 넓은 평안한 숲 이 들판인 줄 알았는데 어머 웬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조만한 호풀 밭 같은 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보니까 세상에 넘어지는데 보니까 앞이 수천 킬로미터요. 왼쪽이 수천 킬로미터요. 오른쪽이 수천 킬로미터요. 틀림없이 내 뒤도 수천 킬로미터인데 나는 지금 뒤로 넘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뒤로 넘어가려는 그 넘어가는 크기에 저희 등 뒤에서 저희 등 따뜻한 무엇이 저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안 넘어지고 거기 받쳐주는 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도의 숨을 내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의 다리는 아닐 것이고 사람의 다리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키가 커봐야 뭐 남자도 커봐야 185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뒤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래서 궁금해서 고개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리니까 뒤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흰 색깔이 저희 바로 여기에서부터 끝이 안 보이게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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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설명하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커튼의 끝자락 같은 흰 옷, 지금은 이제 옷자락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뭐 커튼 자락인지 옷자락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뭐가 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뒤는 그대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왼쪽도 바라보고 오른쪽도 바라보니까 그제야 이제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커다란 사람의 엄지발가락 같은 발가락이
이 교회보다도 훨씬 큰 엄지 발가락이,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이, 셋째 발가락이, 그 발가락 위에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샌달끈 있죠? 샌달끈이 착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샌달 그 끈 고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운 먼지 가요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다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어머! 이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토록 말씀해 주시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이렇게 발에 고운 먼지를 안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주님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했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동을 해놓고 뭐라 했냐면,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때 막 꿈이지만 막 경상도 말로 막 말했습니다. 주님, 제 말을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하는 거 아십니까? 단단히 딴정신인데 팔지 말고 내 말만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495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이 내 영혼의 은총이라 기부라고 되어 있고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다면, 주님, 제 스스로 성경 찬송을 사들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주님, 단디 들어주십시오. 492장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있다든가 1절 2절 3절이 아니고 찬송하는 1절 2절 3절 1절 2절 1절 2절 4절 1절 2절 5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 내 있으면 하나님 안 갑니다. 약속합니다. 단디 약속합니다. 하고 꿈을 딱 깼습니다. 그때가 1시 20분. 그러니까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우리 시동생 보고 문을 두드리고, 시동생은요, 아 도련님 도련님 찬송가인지 뭔지 빌려주세요. 납답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찬송가잖아.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495장. 오메. 495장의 오른쪽에 있고 내 영혼이 엄청 힘으로 되어 있고 1절 2절 3절로 되어 있고. 그때도 우리 시동생에게 말 안 했습니다. 붙잡혀가고 교회 갈까봐, 교회 가서 할까봐. 나 혼자만 알고 1일날 이제 그 꿈을 꾼 거지요. 새벽이니까. 그때가 무슨 요일이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지만 제가 주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이 됐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 선정애가 약속 하나는 지키는 사람인데 꿈이었지만 주님과 약속했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성경 찬송 사들고 교회 간다. 그리고 옆곡에서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 찬송 사들고 옆곡 성산교회 나정욱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에 제가 33살 때 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딱 가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인지가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시동생이 그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형수님, 교회를 가면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야 된대. 알았다고. 근데 저는 저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교회 갔거나 저보다 조금이라도 이 분야의 전공이다 하면은 저는 막 발밑에서 엎드려서 그러나 알았습니다 하는 또 그런 또 이렇게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동생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시동생이 좋은 답을 준다 생각하고 알았다 그러고 딱 하니까 은혜 받고 싶지요? 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왕침을 튀겨받을 자리에 앉아래요. 알았다. 그건 뭐 어렵나 그죠? 맨 앞에 앉으면 되지.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뭐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아멘 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알았다. 그 다음날 주일만 내라 내가 한다. 집에서 막 연습했습니다. 아멘. 아멘. 좀 일찍, 저는 이제 지각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인지라 교회를 맨 앞에 가가지고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라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은혜를 빨리 받는데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사람은 아닌데. 아멘. 다른 사람들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적어서 그러나 뭐 한 번만 더 크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세상 천지에. 제가 앞에서 아멘 아멘 했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냐? 목 장로님들의 자리였어요. 그걸 제가 빼앗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으니 그것도 혼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시선이 다 쏟아졌나 봅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만났죠. 사모님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아 교회 처음 오면 모두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싶어서 막 꿈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뱀이 나오고 혼자 혼자고요. 우리 도련님이 은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막 맨 앞에서 막 목사님 침을 튀겨 받아야 아멘. 아 나중에 목사님 왕침 튀김띠다 막 닦으면서 아멘 했죠. 그래야 된다 하길래 전도사님께서 얼굴이 조금 붉으시더니 왜 지시더니 막 아주 잘했대요. 또 칭찬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가가고 막 더 아멘 했죠. 제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호 목사님 교회에서 참 우리 애들 아빠가 안산으로 뭐 주공 아파트를 또 하나 사놨대요. 그리로 가자 합디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와가지고부터 이제 저희 단독 독립적인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옆복에서 했던 한 1년 정도 했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역장님이 저를 굉장히 순진하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좀 순진합니다. 저기 성도님 그 피아노 레슨 교사였는데 바쁘니까 목사님들 신방 오실 때 밥을 하면은 막 축복을 받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축복 받아야지 그럼 저도 받겠습니까? 그 밥 내가 해야지. 일주일 전부터 밥을 하고 막 목사님이 우리 이 작은 나이 집에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이복을 입고 목사님을 맞이하냐? 베란다를 나가고 목사님이 안 오시고 음식하고 베란다를 버리고 목사님이 오시고 어머나 큰일 났다. 제가 그때 준비한 의상이 뭐였나 하면 한복이었거든요.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언제 벗고 속옷을 입고 속치마를 입고 속주머니를 입고 이게 이걸 입냐고요. 할 수 없다. 청바지 위에 한복을 입고 티셔츠 위에 주머니를 입고 막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서빙하고 바빠가고 막 맞다니니까 펄럭펄럭 끈을 매야 되는데 안 매니까 막 한복 사이로 청바지가 보이고 막 누가 권사님이 묻더라고요. 나중에는 자매님 왜 청바지만 입고 오지? 그 위에 왜 한복을 왜 걸쳤노? 귀하디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왜 내가 일복을 입고 맞이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일이 그거 돼서 목사님은 보니까 베란다에 내려다 보니까 목사님은 오시고 한복 입고 뭐 입고 벗어 신고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대충 막 형식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 믿음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것이다. 자 말의 중요성, 칭찬의 중요성.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거 아니다. 입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한복 입고 하지 그게 뭐고 서양의 뭐 조화를 지금 나타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자매님이 그런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깐 칭찬의 기수는 어떻게 있는가. 저희들 세 명은 이제 호산나 한 팀입니다. 저번 주입니까? 경주 예수평화원 거기 그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해드리고 찬양을 하고 했는데 사역할 때 이따가 나중에 다 해드리겠지만 이 뭡니까 이거 매트를 깔고 찬송가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해주고 그냥 늘어져서 오는데 저는 치워진지 안 치워진지도 모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카톡을 넣었냐 하면 원장님 저 감동 먹었습니다. 뭔 감동을 먹었는가 가만히 또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원장님 닮았어. 원장은 바로 저입니다. 원장님 닮았어. 두 선도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현장을 치우러 올라갔는데 그 깨끗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감동 먹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두 분 전도사님에게 그걸 다 읽어주면서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이분은 칭찬의 기술을 가진 분이다. 칭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짤막한 카톡 몇 줄에 먼저 저를 칭찬하고, 그죠? 원장님 닮았어. 제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원장님 닮았어. 두분 선도사님께서 깨끗하게 사역의 현장을 해주고 갔어.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의 기술이요. 칭찬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반합니다. 다음에 경주 가면 꼭 그 예수평화원 기도원을 저는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대지 5,005평에 쓰는 평수가 1,500평이라고 쓰는데 우리 두분 선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거기서 써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우리가 거기서 써야 되는데 군돌로대 써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청소하기 바쁘고 가서 얻어온 것은 뭐 쑥해가지고 오고 돌나무 캐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사육해가지고. 자, 그거는 그거고요. 그러고는 이제 안산으로 와서 저희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안 궁금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안 계실까 궁금 안 하셨습니까? 궁금했죠? 네. 저는 궁금한 것 중에 대표로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로 여전도회를 아까 제가 시온회에서 후원한다라는 시온회 기억하고 계시죠? 시온회의 탄생을 지금 간증을 할 겁니다. 시온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나? 저는 이제 여전도회에 이사를 갔으니까 큰 교회 여전도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회원님들 A교회가 있고 B교회가 있는데 A교회의 사정과 형편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때 장상동이 안산시 장상동에 있는 안암중앙교회 목사님 성함이, 저 그때는 전도사님이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안충관 목사님, 아들은 그때 9개월짜리 아들인데 아들은 안가을이. 이 기억은 이미 30년이 넘은 기억인데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에게 줄 만한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태워서 아기의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물 젖병을 알고 있는데 그 교회를 도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장일치로 그 교회를 도우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도우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딱 변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교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나왔습니다. 회원님들 여러분, 이 교회를 도우면 되겠습니다. 만장일치 딱딱딱딱딱딱 박수 받고 이 교회를 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 A교회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A교회의 형편 사정, 안충관 목사님, 안가을이 사모님을 잊지 않게 하셨는지, 그날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밤에 잠을 딱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막 지르고 이래서 안 재우시는 게 아니라 저희 귀를 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개월 된 안가을이란 어린 아가야가 얼마죠? 뭐 9개월이면 우유가 없어서 맹물을 타 준단다 이렇게 길게도 안 합니다. 맹물 그 소리 듣고 잠이 올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하,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 다음날 일어났어. 소고기 조금 하고 서울분유, 서울분유 아기들 타주는 서울분유 아시죠? 서울분유 몇 깡통 사고, 제가 또 토마토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토마토 좋아하는 줄 알고 토마토 좀 사고 해가지고 여전도 회장에게, 장상리 안암중앙교회가 어딨냐 물으니까 뭐 영등포로 올라가는
그 뭡니까? 그 국도 몇 번째 내리면 된다. 내려가고 가니까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하얀 깃발 뭡니까? 점쟁이 집. 점쟁이 집이 있는 수도 있는 그 길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이 교회의 3분의 1도 될까 말까 한 우사 소를 키우는 곳을 개조한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안가을이는 어디로 외출을 했는지 없고 목사님께서 자 전도사님께서 혼자 계시다가 제가 이러고 해서 왔다 하니까 얼마나 우시면서 저희 손을 붙잡고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때 제 귀에 딱 하나 남아 있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큰 주의 종으로 사용될지어다. 아멘. 저는 두렵더라고요. 제가 일기 주제 집사에 무슨 큰 주의 종으로 사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안성환 목사님,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 혼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가려고 하니까 지금도 우리 시원회에서 한 교회에 20만 원씩 후원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저 혼자서 10만 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저에게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 교회마다 친한 그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A교회를 돕자 그래갖고 A교회를 안 돕고 맹물 그러고 어쩌고 해서 내가 혼자 다니기를 5개월을 다녔는데 나 혼자 다니기가 힘이 조금 버거우니까 우리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도우자. 혼자 하는 것보다 조직을 하는 것이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또 만장일치로 또 좋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안암중앙교회를 돕기 시작하는 것이 그냥 조직은 이름이 있어야 된다. 맞다. 뭔 이름을 할까? 샬롬회로 하자. 샬롬회라고 한 것이 오늘날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시온회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샬롬회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곱 명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샬롬회가 조직되어서 막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대구에 살고 있는 저하고 연년생인 동생이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야. 응. 언니야. 그리고 막 웁니다. 야, 와 이러면 니 왜 오나? 이럴까? 언니야. 어제 자기 꿈에 하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 꿈 진짜 좋은 꿈이다. 그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네 왜 오나? 이러니까 언니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나? 주님께서 내가 한 여인을 칭찬한다. 손집사를 칭찬한다. 제가 손시니까 우리 동생도 배다른 동생이 아니니까 손시겠죠. 친 줄 알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유머도 많으시고 얘야 네가 아니고 네 언니 손정의 집사를 칭찬한다. 샬롬회를 이끌어가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야 주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대. 샬롬회가 뭐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야가 언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는 그래도 꾸준히 예수 생활과 신앙 생활 해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내 가문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25살 때까지 예수도 안 믿고 있다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중리사니 자살하니 많이 해가지고 온 가족의 심정을 괴롭게 하다가 33살 돼갖고 겨우 예수 믿다가 이러는 언니가 그래도 여전히 머리는 아프다 하고 낑낑대는 하는 언니가 뭔 샬롬회라 그러고 주님께서 네가 아니고 네 언니 손정회를 딱 말씀하시더랍니다. 손정회라고 하시니까 얘가 막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야. 아침만 되면 나에게 전화한다 그러고 애들 다 반을 보내놓고 8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야. 언니야 샬롬회가 뭐고 주님이 그러시니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더란 말이냐? 분명히 손정혜라고 하셨냐? 어, 언니야, 분명히 손집사를 칭찬한다 했을 때 언니야, 나는 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 네가 아니고 네 언니 손정혜라 그러시더라. 손정혜라 그러시더라. 샬롬에가 뭐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그러고 나는 울고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주님이 감사하니까 울음밖에 안 나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울음밖에 안 나와. 안산, 제가 안산에 갔을 때는 인구가 20만도 안 되었는 작은 소규모의 어느 누구도 안산이란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줄도 모르고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한 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모여든 곳이 안산인데 그 골짜기에 작게 있는 나 손정혜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교만에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도 칭찬의 대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생을 건너서 한 달이 건너 나를 칭찬하셨다는 그 기가 막힌 그 칭찬 때문에 제가 아마 한 두 시간을 주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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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또 우리 시온 회원님, 아 샬롬 회원님들을 다 또 우리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보리밥 해먹이고 해서 십자가 분명더라 그러고 힘껏 찬양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남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잘 보이는 엄마가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목사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은 우리가 먼저 하자. 똘똘 뭉쳐가지고 7명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보다도 더 작은 일 또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보다도 무지막지하게 큰 일도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이왕이면은 가슴 펄떡거려지는 말 맞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하는데 시기 질투가 섞인 말을 합니까? 아주 이쁜 자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이뻐. 모든 사람이 봐도 이뻐. 야, 정말 이쁘다 해서면 되는데. 어쩌고 한다고 하면은 이쁜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안 이뻐져서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알고 보니까 더 이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해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이 칭찬받을 조건이 안 되면 그 칭찬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셔서 저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누가 하라 그러면은 아멘! 아멘도 곱게 하면 놀라지는 않지. 아멘! 내가 할게. 내가 해야지. 아멘! 우리 같이 하자.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 아멘. 그때 저희 목표는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거가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이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엄마라 그러면은 뭐 지금도 엄마라 그러면 뭐 쌀이대로 맞아도 우리 엄마는 때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맞는다 그러고 42살짜리도 그대로 맞아줍니다. 맞을 짓 하면은 42살 아니라 52살이라도 두드리게 패야지요. 그게 부모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라고 뭐 자신과 맨날 뭐 이뻐하고 뭐 이렇게만 해줘야 됩니까? 때릴 때는 때리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기도 빡세게 했으면 도와주는 거죠.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네. 이거 잠깐 안경을 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우리 본 목사님께서 그에게 저에게 늘 전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전도해야지. 전도가 최고니까요. 우리 그때 마침 우리 친구가 정혜야,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좀 해봐고. 알았다. 이것이 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 태어나고 처음으로,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폐결핵을 앓게 한다든가 날마다 저는 아팠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사단 장난이었다고 이제 깨달아지지만,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피부적으로 오메가 사단 장난이네 한 것은 딱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그가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나의 기도를 빡세다고 아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 하는 교회가 어딥니까? 순복음 조용목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해줬는데, 그분이 저의 머리에 손을 딱 얹음과 동시에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두 귀가 먹어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다른 막 순복음 그 교회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그 조용목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을 다 알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친구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헐 무참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네가 뭔데 나중에 주의 큰 종이 된다 그러신다 이러면서 발을 막대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뭐 누구 말 떠나 뭐 뭡니까? 이거 뭐 뇌물을 줬습니까? 그런 기도 해달라고 뭐 카톡이라도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영적인 아이니까 딱 알아차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 우리 친구 손정애가 그런 큰 주의 종이 된다면은 기도도 빡세게 하겠다 싶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정혜야, 네 기도는 알고 보면은 그게 큰 기도니까 너는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 그러면은 먼저 기도 수첩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알았다. 이름이 김향휘입니다. 알았다 현이야. 걱정을 말해라. 내가 기도할게. 책임지고 기도할게. 아, 그때는 참 제가 뭐,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였기 때문에 제가 막 겁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 기도라도 좀 빵빵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 기도할게 이래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눈을 다 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요, 우리 친구 김누구누구 아버지 김누구누구 씨를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하게 밝았던 안방이 새까맣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을 하더니만, 오메, 저는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소나기가 오려고 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맑았는 안방이 왜 이렇게 까맣게 어두워지냐, 그러나 기도는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면 안 돼. 그리고 계속 눈을 감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하고 막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왼쪽에서 왜 전기가 일어나면 스파크가 터지는 거 있죠? 스파크가 터지는 것 같은 것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변기 위에 앉아서 되어진 일을 이제 과학으로 불과 한 몇 초 전에 과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가 타듯이 불이 번쩍거리면서 다다다다닥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내가 엄마 하고 일어나면서 후다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화장실에서 깜짝 놀라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 똥이 나오잖아요. 옷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교회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아, 사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성령 불입니까 뭡니까? 사탄이가 그때 집사님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 영혼 구원 기도했어요. 영혼 구원하니까 하는 기도하니까 사탄이가 방해하려고 그러네. 야, 집사님 기도 세다이. 전라도 분이시거든. 기도 세다이. 이제 눈 뜨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뿐만 아니고 아예 저 혼자서 시계를 얻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들고 그 시를 맴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김현희 아버지는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지금 내가 여기 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 이러니까 진짜 부흥 강사 같은 모습이 그때도 나왔는데 구원받을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그러고 하니까 막 야, 그때는 젊었지 않습니까? 막 그 음성이 제 귀에 짜랑짜랑 울리는데 제 느낌에 그 아버지께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겁도 없이 현이야 너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 가실 것이다 더 기다려라 아침 10시만 되면 했거든요. 작정기도의 중요성이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침 10시면 쥐는 지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한 것인데 이제 이만큼 30년이 지났어. 이만큼의 자리에서 서서 보니까 그게 바로 무슨 기도다? 작정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작정기도는 그만큼 효과가 있고 작정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그 작정의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했지요. 안 것은 지금이지요. 여러분들 심령의 컬컬한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꼭 작정하셨어.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문제를 가지고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꼭 가지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저거 사줘요. 그러면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 좋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와 다를 바가 다른 엄마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이 키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아이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엄마 사줘. 나중에는 막 성질이 급한 아이들 두 다리 빡 뻗고 합니다.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기 우리 유원경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를 잘 하십니다. 태백에서 약사님이신 아니 남편이 약사님이신데 태백에 있는 것이 외로워. 막 우리들 있는 데서 오고 싶어. 하나님요 하나님 경상도 사람도 아니면서 매달라가지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이사 보내주 있어 이사 보내주 있어 두 다리를 뻗고 기도했나 봐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대요. 저 입을 통해서 약국은 10월 초에 매매될 것이고 10월 말에 이사 올 것이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저 입으로 대언을 해주고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약국이 10월 안 된다는 거 약국이 10월 초에 매매가 되고 거기 10월 말에서 이사를 오냔 말이죠.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강원도에서 강원도 같으면 이해나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또 사직 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요 왜 가지고 우리 유선도사님 기도를 저렇게 퍼뜩 들어줬습니까? 이러니까 가가 다리를 쭉 뻗어갖고 때를 썼다. 너무도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아님이었거든요. 그때 한 1년 반 전이었죠. 집사님 집사님 진짜 그래 기도했나? 다리 쭉 뻗고 그래 기도했대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두 다리를 먼저 쭉 뻗어보세요. 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셨어. 누가 제일 두 다리 정말로 잘 뻗는가 나 볼 거예요. 자 두 다리 쭉 뻗으세요. 자 동동동동 다리를 굴러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없습니다.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경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 쓰는 거야. 어거지로. 그러다가 안 되면 떼굴떼굴 구르세요. 그거 한 보름만 해보세요. 다 응답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자, 김지숙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요. 나오신 김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를 지금 교회 안에 이 기도원 안에 어둠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지금 좀 파쇄시켜야 됩니다. 음성이 크시니까 여기 있어요. 자, 하셔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김지숙 전도사님이 뭐뭐뭐뭐 될지어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쇄할지어다 그러면 파쇄 파쇄 파쇄. 파쇄 뭔지 아시죠? 네. 열 개만 골라서 하십시오. 자, 시작.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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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공간과 처소는 정결한 처소가 될자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처소가 될자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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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조금도 어신치 못할지어다. 아멘 안될 따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파쇄 파쇄.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파쇄 파쇄 파쇄.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즉시로 응답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밑에 앉으신 것이 편안하면 밑에 앉으셔도 됩니다. 항상 편안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언 하십니까? 네. 전부 다 하시죠? 네. 방언 통변 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언 통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방언을 받으셨는지 제가 방언 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죽을 만큼 생고생하고 받았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응급실에 한 다섯 번 갔다 오고 방언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제일 큰 교회로 가기 전에 조그마한 안산으로 이사가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셨습니다. 아주 이쁘셨어. 근데 그분이 막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아, 요리로 침을 튀라고 요리를 해야지. 아, 그럼 자꾸 여기 어른어른하니까 여러분들 예쁜 얼굴이 막 어른거렸어. 성령 받는 부흥 집회를 한대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도 또 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어. 도대체 성령이 뭐냐는 거지요. 저녁을 일찍 해먹고 뭐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기들이 늦게 오면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찍 와서 금자리 다이아몬드 자리라고 앉아있는 자리를 자꾸 비켜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마이크 바로 아래까지 갔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음성이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그 까랑까랑한 음성으로 여기서 소리를 내면은 귀가 터져 나갈 텐데 아 오늘 나는 죽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시더래요. 성령 받으실 분 아멘. 저는 성령 받기 위해 가지고 정신을 딴데 차리고 있었는데 아멘 저하고 몇몇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성령 다 받았나? 나만 안 받았나?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성령 받으실 분 아멘 그러길래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이크 소리로 카랑카랑한 그 탄력 있는 음성에 따라서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얼굴이 노래지시는 거예요. 이 소심한 제가 심장이 뛰기로 눈에 보였다면 아마 여기까지 툭툭 뛰었다가 갔다 왔다 했을 겁니다. 다시 묻는데요. 단디 제가 각오를 하고 이제는 아 물으면 따따블로 펄쩍 뛰면서 하리라 각오를 하고 성령 받으실 분 아멘 성령을 받겠다는데 제가 정말로 긴 장의자에서 펄쩍 뛰면서 일어나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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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는 교회에서 이거 오늘 밤에 이거 내가 사고 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령 받는데 아멘 하는데 무슨 사고 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쪽에 이렇게 계시다 비비고 오시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정혜 씨! 그때는 집사도 아니더라고요. 손정혜 씨! 장난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무슨 장난을 세 번을 칩니까? 그냥 목사님 제가 무슨 장난 쳤습니까? 이러니까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실 분 아멘이 맞습니까?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이 맞습니까? 받으실 분 아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아멘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말 장난을 하든 유머스럽게 하셨던 간에 어쨌든 간에 성령 받으실 분으로 저 귀에 들렸습니다. 안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분명히 세 번이 똑같이 성령 받으실 분 아멘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에 그래 우리 목사님 잘 말씀도 잘 전하시고 얼굴도 미스 코리아 김지미 저리 가라 할 만큼 이쁜데 그래 이쁘니까 용서한다 그래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 오케이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인데 이 세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 귀한 하나님의 단어를 안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넣어서 성령 안 받으실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져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늘어져야 된다 얼굴이 이쁘고 하니까 막 용서해도 된다 그냥 문을 넘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한 분 손 드셨네. 안 된다입니다. 물건 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물건 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팍 들어주실 때까지 물건 늘어져야 된다. 제가 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소심하고 남의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하지만 물건 늘어졌습니다. 어떻게 물건 늘어졌나? 목사님만 지나가면 목사님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에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33살에 믿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된대요. 왜요? 목사니까 된대요. 목사니까 제가 또 그랬습니다. 목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성령 안 받으실 분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는 어떤 사이가 되냐 하면 목사님은 나를 보면 도망가는 사이가 됩니다. 나는 목사님만 보면 뛰어가는 사이가 되고 그게 무슨 사랑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물건 늘어지려고 나중에는 교인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손정의 집사만 보면 무섭고 죽겠다. 그러면 집사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 성령 받으실 분 아멘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죽고 다녀요. 목사님들 고집 세십니다. 근데 그걸 제가 사람들이 아침마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목사님 대적하면 죽는다. 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네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저는 쓸데없는 아침 인사를 날마다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면 네 살아있구나 전화 끊고 혹시 그때 저희들 30대에 개그작가 전영호 씨 아십니까? 전영호 개그작가 온 수업을 아시네. 그분이 저희들하고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분이 대표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아무 일 없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은 무엇인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는가 사는가? 내가 목사님을 대적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 되는가 어쩌는가? 막 오만 생각 나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위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울면서 고대 응급실로 실려가기를 5번째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니까 위액이 떡떡떡 떨어져요. 위액이 취소사.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역류성 위액. 역류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은 순조롭게 아래에 흘러야 될 것은 아래에 흘러야 되고 위로 갈 것은 위로 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가 되니까 죽어나는 것은 나 육신이라. 5번을 고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다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라고? 어느 날 밤에 제가 딱 자고 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문도 안방문도 요만큼 열어놓고 자는데 여기에서부터 정수리라 그러지 여기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훅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서부터 눈을 여기로 딱 킹받으면서 발끝에까지 딱 머무르는데 제가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는 눈알 뿐이고 살아 움직이는 거는 혀뿐이라. 나머지는 막 다 죽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꼼짝도 못해. 소리도 안 나와.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서 따뜻한 오렌지색 같은 불빛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나는가 하면은 따라하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던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이다. 내가 너에게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따라하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방언 받으시는 것 아주 주님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 받는 첫째 지름길이랍니다. 방언 역사의 한 부분이다. 따라하라. 따라하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고개도 못 들리고 눈도 못 들리고 그냥 Yes I you call me. Yes I you call me. 따라하려고 하는데 혀가 또르륵 말려가지고 이 천장에 딱 붙으면서 Yes I you call me. Yes I you call me. 딱 두 번을 따라했는데 왼쪽에서 시커먼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도 나 이름을 압니다. 이 시커먼 속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야! 손잡이! 얼마나 큰지 여기는 큰 소리로 따라하라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이다. 여기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마귀의 말인가 성령의 말인가 구별할 때 성령님은요 그렇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명 제 경험으로는 안 해주십니다.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이다. 따라하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오늘 밤 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느냐? 너는 항상 방문을 잡고 자는데 왜 방문을 오늘따라 15cm 열어놓았느냐? 지금 차범근이가 그때 차범근이가 축구한다고 난리였을 때였습니다. 차범근이가 볼 하나 넣고 온다. 그때 너 신랑이 너 지금 죽어있는 모습을 봐. 그나마 네 겨우 교회 나가게 하는데 너 죽어있는 모습 보고 신랑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너도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누가 손
손해냐?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냐? 빨리 혀를 내어 물었어. 혀를 내어 물었어.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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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지. 저는 그때 성령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기는 작게 하고 여기는 크게 하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래 맞아, 너무 잘하네. 그러고 보니까 와와와 우리들이 잡아먹은 선수가 골을 한 골 넣고 5분 뒤에 넣겠습니다. 5분 뒤에 이 게임은 끝나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대로 마귀가 말한 대로 이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 다 말하죠. 너는 지금 반쯤 죽어있다. 너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신랑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가게 하겠느냐? 신랑을 전도하려면 너는 빨리 혀를 빼내어 깨물어라. 내가 속으로 그렇게 그랬거든요. 이 혀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혀를 빼내서 깨물으래요. 깨물으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했는데 빼내서 깨물으니까 손은 그대로 있고 혀끝이 혀끝은 떨리지 않습니다. 방언 할 때만 떨리지. 그렇게 귀신이 성령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귀신에게 속았어. 혀끝을 물고 더 이상 긴 그 아름다운 예스아이유 칼람이 문장 방언은 하지도 못하고 두 번만 따라하고 그런 이제 역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온기가 이제는 거꾸로 발끝에서부터 촤악 터져서 나감과 동시에 제 눈에서 야 사탄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니만 이게 바로 사탄이구나. 사탄은 이렇게 내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너무나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말해주는구나. 얘는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여 연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마귀는 너무나 단순하게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점쟁이 집에 가면 그러지요. 점쟁이 집에 가면 그러지요. 7, 8월 달에 에헤이 방을 한번 흔들고 물가에 가지 마라. 누가 7, 8월에 물가가 얼마나 위험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점쟁이들이고 귀신들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을 유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잘못 들었나 못 들었나 하실 때 자꾸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이고 먼저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선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약속의 무엇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사하고 사단의 음성에 속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방언 받음과 동시에 방언 통변이 옵니까? 아니요, 저는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사유 캘라미라는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아. 저를 늘 교회 안에서 한 팀에서는 화살을 퍼붓는 팀이 있는가 하면 한 팀에서는 그 사람이 화살을 맞고 있구나 빼주고 닦아주는 또 팀이 있습니다. 저에게 늘 와서 조만한 권사님이 와서 아이고 올라 같은 우리 손집사 저희가 순진하다고 늘 올라 같은 우리 손집사 그래 밤에 괜찮나 괜찮나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 밤에는 그날 아침에는 웬일인지 나에게 문안 인사도 안 줘. 아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권사님한테 전화 걸었어. 권사님 안 오면 손해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들어보면 기절할 겁니다.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정상도 말로 막 속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왔더라고요. 숨이 여기까지 다 차서 달려왔어. 그래 뭐라고 왜 예사유 캘라미 예사유 캘라미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해라 권사님 한번 해봐요. 랄랄랄라 디디디디 도도도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면 오메 쪼매는 사람이 그다한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 집사 직분 받았는데 권사님이 쪼매는 사람이 그다
사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병원에도 무슨 사이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4456677788 제가 받은 사이즈는 워낙 크다 그러니까 한 9구 사이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장방언인가 능력 있는 단원방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권사님이 나처럼 방언에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장방언인가 단원방언인가 단원방언은 귀신을 후려치는 방언이라 하는 걸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위로해 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아마 은사자로 위로 연사자로 남아있지 연구하는 은사자로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그분이 그 남을 잘 위로를 해줬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가 내일 방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더 이상 터지지 않고 예사유 칼라미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사유 칼라미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예사유 칼라미가 도대체 뭐라는 말이지요? 손정이 너 이쁘다 하는 말인지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한 말인지 너는 성경을 100번 읽으라고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부터 방언을 해? 참 어디서부터 간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충성껏 다니다가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 옷꽂이 교회 신문 만들기 성가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다 하고 다녔는데 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산에서 제일 큰 학원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학원을 하다 보니까 또 성질이 나와가지고 그 제일 학원이 많았던 아이들이 647명 그 아이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편지를 쓰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 골라서 받을 학원의 처지가 됐습니다. 야, 너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 언제까지 학원 다니고 그만 다녀. 어머니 오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 학원과 맞지 않습니다. 막 튕기면서 학원을 애들을 튕겨 보내는 학원이라고 하니까 어머 희한합니다. 학부 형들은 그걸 더 선호해요. 그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하니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튕겨야 될 자리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좀 튕기십시오. 전도할 때에 한번 배짱 있게 네 오늘 밤, 네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나? 천국 가나? 꿈도 이어지다. 네 지옥 간다. 해봐요. 막 기분 나쁘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웃어야 됩니다. 네 있잖아, 지옥도 안 모르고 천국도 모른다면서 네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왜 지옥 가라 하니까 왜 네 그렇게 사색이 되고 왜 노란 해가 바들바들 떠노? 네 그렇게 지옥 있는 거 아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왜 하면 되는데 하고 웃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비굴한 자세로 45도 각도로 뭘 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튕기자. 예수 이름으로 튕기자. 한 번씩 우리가 튕길 때도 있어야죠. 맨날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주눅 들고 뭐 예수 이름으로 퍼주기나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뭐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튕기기도 좀 하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내가 네 기도해준다 밥 한번 사면 어디가 덧나나 할 줄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의 대상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좀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단에게 벌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지역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땡을 치든지 말든지 주님 이름으로 좀 배짱도 내밀고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워주십니다. 네 오늘 밤에 지역 간대 이러면 그래 나 지역 가도 된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벌 떱니다. 왜? 이 세상에는 잊지 않는 것에 대한 단어는 없습니다. 바람 본 적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 색깔 뭡니까? 바람 본 적 있습니까?
바람 본 적 있냐고요? 아무도 없으시니까 대답을 안.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천국, 우리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 우리는 아직 지옥 구경도 안 했지만 저는 잠깐 구경했습니다. 지옥이란 있기 때문에 지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슬픔, 슬픔이 뭔지 그림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립니다. 그러나 슬픔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하실 때에 지옥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란 단어가 있다라고 좀 팽팽하게 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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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할 때 좀 빵빵하게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빵빵하게 한다고 해갖고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눈을 아래로 깔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축복해주는 듯 하면서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면 엄마야 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우리는 된다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나?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돌한테 합니까? 큰 나무한테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살아계시고 살아계셔도 누가 그럽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다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안암중앙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암중앙교회 아시죠? 맹맹맹맹맹맹맹맹 울었다는 그 말이에요. 주사님, 예. 안암중앙교회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선교원을 하고 싶습니다. 와, 꿈도 크십니다. 거기가 산길을 꼬불꼬불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이 선교원을 하시겠대요. 아, 주의 종이 하시겠다는데 뭐 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면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안산 지역이나 이 장상동 지역에서 아이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업어 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지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두 개 하면 되겠네요. 안암중앙교회 어린이 선교원 and 차. 맞대요.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나 누가 전화 오면은 일단 기도부터 한다 그랬죠. 그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깍두기를 보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갑을 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방금 안암중앙교회 안총관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셨지요? 우리 집에는 그때 자동차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 6급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자동차 면허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막 이 깍두기를 보물으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요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요 하고 막 하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촤악 나와서 음성이 여기에 글자처럼 새겨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하라. 너의 이 제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있나? 제가 방금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요, 나는 차도 모르고 차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차하고는 나하고는 문외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이 들어왔으니 어쩝니까 어쩝니까. 하나님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요, 하나님요를 수십 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 깍두기를 담다가 후딱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예? 뭔 소린가? 아,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참 희한한 분이시다. 할 만한 사람에게 하라 그래야지. 얼토당토 않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고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깍두기를 버무렸습니다. 내가 하라가 제 가슴 속에 딱 남았습니다. 이걸 빼내야 되잖아요. 깍두기를 버무려. 하나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효과 100%에 막 군더더기 없고 막 한마디로 말하자면 끝내주는 기도라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맨날 했지 뭐. 깍두기를 버무리려고도 하고, 아 참, 그때 깍두기 버무렸기에 다행이지. 배추김치에서는 막 곤죽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버무렸던지. 하나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마 일주일을 더 했습니다.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도 아마 귀가 따가우셨던 모양이라 밤낮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아침에 우리 부역장님이 이 한샘 학원을 크게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기를, 집사님 참 희한한 일이다. 뭐가? 우리 학원에 차가 봉고차가 있는데 빨간색 봉고차인데 그거를 팔면은 그때 뭐 한 50만 원인가 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왜 희한파국하게 면허증도 없지, 한쪽 눈도 어둡지, 차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왜 손정이야 니가 생각나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생각날 수밖에 없지. 생각 안 나면은 내가 기도를 헛거했지. 이러고는 그래, 와! 이러니까 그래, 그거를 팔라고 하는데 와, 그래, 자꾸 집사님이 생각나는 말이다. 그때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실은 우리가 돕고 있는 아람중앙교회에서 안총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거기에 어린이 성교문을 한다고 하는데 차가 하나 필요하다 안 하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왜 필요하면 네가 와 그 차를 와 나한테 이야기하노?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 이러고는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뒤에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았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고는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뭐 카카오톡으로 야 405동 1507호에 살고 있는 손정에 베란다로 고개를 내밀어라 할 텐데 그때는 뭐 있습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입에다가 이렇게 나발을 만들어 가지고 1507호 손정에 집사 고개를 내밀라고. 그래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색깔 중에서 명시성이 가장 뛰어난 색깔이 노랑에 블랙, 검정입니다. 옐로우 앤 노랑이, 옐로우 앤 블랙이 가장 명시성이 뛰어나는데 차를 노랗게 칠해가지고 어린이들 차 원래 노랗게 칠하죠. 노랗게 칠해가지고 이 멀리서 봐도 눈 나쁜 제가 보일 정도로 안암중앙교회 어린이 선교원 이런 글자까지 써가지고 405동 1507호 아파트 밑에 빨리 내려오라고 이거 아람중앙교회 갖다 드리죠. 엘리베이터보다 더 빨리 제가 난간을 잡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타십시오. 운전을 그 남편이 해가지고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안암중앙교회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문영미 씨 아시죠? 뚱뚱한 개그맨. 그때 그분이 그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하고 있는 베르티온 뭐 헬라어인가 뭐 히브리 말로 베르티온이랑 베르티온이 뭔가 하면은 참 좋다라는 뜻을 가진 옷을
이 장만하는 공장 회사 사장님 집에 문영미 씨가 친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문영미 씨가 그때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김현 집사님이라고 KBS2, KBS에서 편곡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거기 옷 만드는 사장님에게 와서 여자 사장님에게 와서 뭐라 하노 하면 늘 기도하고 머리를 내밀기를 주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제가 딱 가가지고 우리 친구를 따라서 저도 옷을 가끔씩 이제 봐주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샬롬 해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야 이 문영미 씨를 저에게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김밥을 만들고 뭐 이거 자세히 해야 되는데 겨우 지금 서고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막 동태를 달면서 입에 바퀴를 달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안암중앙교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대스타 그때는 문영미 그러면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코미디언 문영미가 오신다고 문영미가 온다고 하니까 그 조만한 동네에 소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날 내일이 바로 문영미가 오는 날인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문영미가 내일 KBS 그 방송국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내일 비가 와야 온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방송이니까 전부 다 장빈이 머리가 다 비를 맞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보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일기 예보에서. 제가 뭐라고 그 남편에게 말을,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비 옵니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뭐 전화를 대고 내일 비 옵니다. 그랬겠어요. 내일 비 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김현 집사님의 그 전화통으로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은 번개 천둥이 울더래요. 내비 옵니다. 와와와와. 얼마나 문영미도 그때 뚱뚱했습니다. 자기 부인보다 한 다섯 배나 뚱뚱한 사람이 그래 소리 지르는 줄 알고 자기 부인도 뚱뚱했는데 이 소리 지르는 여자 집사는 얼마나 뚱뚱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나 싶었어. 그날 비가 와가지고 결국 문영무 팀이 다 왔습니다. 20몇 명이. 저를 보러 그 김현 집사, 문영미 집사님의 남편이 얼마만큼 뚱뚱한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함 친 사람이 누구? 나는 고함 안 쳤거든요. 나는 그냥 내일 비 옵니다 이러고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 옵니다 했다 그러니 나를 이러고 이러고 서둘렀거든요. 지금은 제가 막 그나마 요런 몸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50kg만 나갔으니까요.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집사님이 했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일 비를 오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고함 소리처럼 들리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우리가 부패도 많이 장만하고 했는데 거기 이장님께서 뭐 장상 리니까 리장 이장이잖아요. 이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조만한 그 우사를 개축해가지고 만든 안암중앙교회에서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자 코미디언 문영미 씨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동네의 경사다.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일이다 하면서 돼지 한 마리를 뜨끄덕 잡아버린 거예요. 왜? 교회에 기증한다고. 와, 초원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떻게 주면 너는 뭐 사과 사주고 이래가지고 막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 돼지 한 마리 잡아갖고 막 삶아 놓으니까 막 고기가 막 어마무시합디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상리에 있는 전 교인들이 문영미가 붙잡고
그 사람이 음성이 긁어라고 눈을 아래위로 내리더면 막 그 앞에서 막 아멘 소리 안 하면 막 주먹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깡패 같은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들 뭔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아멘! 이름 적으세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 깡깡할리로 유명한 동네 그 이장님까지 다 예수 믿게 하고 아마 그 문영미 씨의 그 이 선교 활동 중에서 장상미 안암중앙교회만큼 이 교회의 전도 100%도 아마 동네에서 없었을걸요. 그렇게 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교 전 이장이 전 동네가 다 예수 믿으니까 자기의 이 능력인 줄 알고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기도를 쉬고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니까 제 꿈에 어느 한 꿈에는 교회가 네모간다하게 꿈에 보입니다. 이쪽 다리가 딱 빠져 앞다리가 흔들하더니만 그나마 서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습니다. 끄떡대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려워 죽겠어요 끄떡대 기도한대.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교회 뒷다리가 쑥 빠지는 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마주보고 있으니까 끄떡거리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작정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은혜 있는 곳에 사탄이가 먼저 낯댄다고 이쪽을 하나 싹 빼버리니까 흔들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다리 세 개 빠지면 끝입니다. 고칠 때도 다리가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흔들거리고 있을 때 얼른 이 다리를 끼우고 이러고 있을 때 얼른 이 다리를 끼워야지. 이렇게 있는 다리 하나 빼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한 교회가 완전히 온 동네를 부흥시키는 것도 샬롬회와 함께 해봤고 교회 목사님께서 교만하여 교회 하나가 1년 넘게 잘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신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헐벗고 우리가 울분을 당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에 기름기가 쩌르르르 흐르고 우리의 지갑에 좀 두둑해지고 등과 배가 따뜻하고 배부를 때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 이 말 하니까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저기 김성기 원장님한테 듣기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겨우 전도사인데 뭐 이렇게 고함을 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겸손하신 우리 김성기 원장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셨으니까 불러주셨으면은 또 어쨌든 뭐라도 한마디 하고 날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집사 시절에 뭐 멀리 계시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번 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쳐다보고 뭔 말 하나 그러고 보다가 이틀째 되고 사흘째 되고 나흘째 되고 아침 보고 점심 보고 하니까 그만 정이 들어. 우리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여기 전부 다 계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정이 무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점이 지금 탁탁탁 보이는데 그 점을 보고 저는 또 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가끔씩 사람에게 무척 잘 반합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안 반합니다. 정신에 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집사 시절부터 늘 어느 집 장로님 집에 음란마귀가 있다 뭐 어느 장로님 댁에 뭐 누가 아프다 하는 것을 꿈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외도 서로서로 유부녀 유부남이면서 이 외도 하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다 음란마귀거든요. 음란마귀가 한 가정에 있는 음란마귀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가는가를 제가 본 거를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 15층까지 있었던 주공 아파트인데 어느 댁에 보니까 8층이었어요. 근데 그 댁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시는 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8층에서 새까만 스커트를 입고 위에는 샛노란 자켓을 입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대체로 의상이 아주 세련되시고 아래의 색깔을 잘 맞추셔 입으셨으면서 고급지게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마귀의 옷차림은 어떤가? 물론 술마귀는 술마귀처럼 입고 거짓마귀는 거짓마귀처럼 입고 사기꾼마귀는 사기꾼마귀처럼 입지만 음란마귀는 눈에 확 띄게 입습니다. 어떻게 입는가? 아까 얘기했지요. 까만과 노랑은 어떻다? 명시성이 가장 눈에 띄어가지고 제 사람도 눈에 팍 꼽히는 거예요. 음란마귀의 옷차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옷을 입으실 때도 톤 앤 톤을 입으시든지 톤 온 톤을 입으시든지 하시지 완전히 눈에 띄게 나는 봄이니까 좀 산뜻하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머 내 영이 조금 위험하구나 하시길 바랍니다. 행녀 집에 까만 스커트나 까만 바지에 샛노란 특히 샛노란 올리오의 주소색은 옐로우입니다. 샛노란 자켓이나 사놨다 그러면 얼른 가서 교환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경건한 영적인 색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 저는 또 그림을 그리거든요. 색감에 대하여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 잘 입으셨네. 노란 색깔 입고 까만 색깔 입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대색인 블랙 앤 화이트는 점잖고 도회적이고 세련적하고 괜찮습니다. 집에 노란색 티셔츠 입고 노란색도 굉장히 왜 명시성이 밝은 색 있지요. 말하자면 채도가 높은 색,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는 노란색, 순수한 노란색 아주 주의해야 될 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색상이 무엇인가? 옐로우입니다. 눈에 띄는 옐로우, 형광 옐로우. 왜 그것이 올해의 주조색으로 되었을까?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전부 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이 왜 필요할까요? 나가서 튀어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의 현재 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건합니까? 음란합니까? 음란합니다. 음란합니다. 교회만 음란이 넘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채도가 높은 명시성이 높은 옐로우를 사회적으로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평안히 나아갈 때는 어떤 주도색이 나오는가? 브라운 또는 뭡니까 그 청색 이런 것이 사회의 주조색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옐로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색입니다. 절대 저녁으로 혼자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몸에 딱 붙는 옷 입지 마시고 지금 안 입으셨지만 실루엣이 다 보이는 옷 입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바깥에 한 번씩 나가보면 요즘 자매들 옷차림들 때문에 기절을 타고도 초풍하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 집사님 제발아 스커트를 위에 안 걸치고 나왔다.
바지를 안 고치고 나왔다 이러는 거야. 아우 전도사님 저게 여행이라나 뭐 레깅스 패션이라나 뭐라나. 지금 그런 거 입고 다니시지 말고 그 위에는 꼭 제발 좀 스커트를 좀 하나 더 입으세요. 아셨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 뭐 성폭행을 당했니 못했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남자들한테 맨날 그 핑계를 돌린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와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하려고. 그 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4시 45분인데 그만해야 또 7시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이거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한 2분만 지금 대치를 해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해드릴까요? 네, 저녁에. 자,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안산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쁜 숙소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자고 내일 또 2시, 7시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늘 밤에는 뭡니까 이거 기도를 하기 전에 간증을 하고 내일 아침, 내일 오후 2시, 2시, 7시에는 기도원을 하면서 귀신이 어떤 귀신이 어떤 코스로 들어가서 어떤 꼴로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어떤 명령을 하니까 개글개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실제적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